안녕하십니까. 전천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창트 5회인데요. 이게 완전히 그 향수병 걸린 것처럼 뭐 엄청나게 떨어져 있더니 이제 드디어 이제 반등해서 본인 점수 이제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작문 충분히 뭐 연습하면 맞출 수 있는 거라 국어 96점에서 98점 맞아야 맞는 것 같고요. 수학은 본인 점수에서 한개더 맞든지 뭐이 점수 나오든지 할것 같고 나머지 다 클리어하고 자기 차 찾았습니다. 근데 탐구 볼때 집중을 끝까지 해야죠. 찾았다고 힘들어하면 안 되죠. 시험 보는 연습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본인 페이스를 이제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탐구가 이제 새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요코하마, 여기 나가사키, 인공섬, 대지마, 쓰시마. 류 주국으로 침공해서 자기 정리에 또 있는 것 같은데 연도까지 1609 지토 슈거 성취 가마쿠라 마토 슈거 설치 지토가 세금 걷는 거뭐 이렇게 본것 같은데 류쿠 중사 왕조 중심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다 조생종벽 도입했다 참파에서 참파 월남 있죠 송나라 신경도 산경도 연속성이 뛰어나다 백두대간을 잘 표현한다는 거죠. 지체구조 땅,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외워야 되는 거네요. 변성함, 그쵸. 고생대, 이렇게. 후기 퇴적함하고 석회함, 카리스트, 흑산, 편마함, 사생대. 이거 좀 통째로 다 이거를 외우고 정리를 잘했네요. 지각병 운동도 레어뚱방향과 중국방향. 뭐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거니까. 경동성 5번은 신생대. 화산활동도 다.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이제 정리를 하는 것들을 자주 하고 꼼꼼하게 정리를 하면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겠죠. 대설, 부모. 이거를 시험을 봄으로 인해서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초점을 받고 공부를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난 공부를 했다라고 새로 시작하는 거 느끼는 그 다음 단계를 가려면 이렇게 문제점을 찾긴 한 다음에 이제 포인트를 더 집중해서 테마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겁니다. 수학도 뭐 어쨌든 수학은 본인이 한개 틀리든지 뭐두개 틀리든지 뭐한개 틀리든지 두개 틀리든지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사회 토론 흐름 근거 찾아야 된다. 그쵸? 근거 찾아야 된다. 바로 앞말에서 보기 별문 사용한다면 별문이 핵심이다. 삼화지 통화지 지 디귿 두 개만 안 됐다. 뭐 기본적으로. 지지 같이 번호 같이 굳이 이렇게 이게 구개음화로 됐다는 거죠. 이게 같이로 되고 같이 굳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접사는 성격이 다른 것 기존 기본 조사를 빼고 단어의 뜻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접사. 접사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잘 틀리네요. 안음장, 여주문장. 주어가 나오면 스스로 사주신 것이다. 어머니가 생일 선물로 사주신 것이다. 그럼 주어 스스로. 그죠? 그러면 주어 스스로. 어머니가 생일 선물로 사주셨다. 이 옷은 생일 선물, 어머니가 생일 선물. 이렇게 서술절로 안음장입니다. 비가 온다, 이거는 비가 온다고. 이걸 목적절이 되는 거죠. 을을이 되니까, 목적어. 그래서 농부들이 기다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목적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여러 대용의 주장을 중심 끝 문장, 첫 문장을 주의해야 되고, 당연히 연결했을 때, 인물들의 주장에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국어도 살아나고 수학도 살아나고 영어도 살아나는데 이제 탐구 정리를 같이 해야 되니까 좀 부담감이 있지만 어쨌든 시험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시험 보면 탈탈 자기 실력 한번 털어보고 그리고 마무리 정리해야 될 거를 찾아서 그 찾은 거를 자꾸 기록해놓고 이 찾은 거를 잊지 않고 해결하는 게 문제겠죠. 찾은 거를. 그러니까 시험 보면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9일 동안, 8일 동안 연달아 시험 보는 거니까 이 최선을 다해서 뭐 모르더라도 뭐 한번 찍어서라도 맞출 수 있는 기세로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